우크라이나 전쟁은 다양한 첨단 무기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은 성 제블린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활약을 했죠. 그런데 제블린보다 더 유명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터키가 공급한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무인기가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대러 항전의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무인기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무인기 이름을 딴 바이락타르라는 노래가 나왔고 애완동물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는 이번 전쟁 이전에 2020년 9월에 일어난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에서도 큰 활약을 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과거에 숙적 아르메니아에 크게 패하면서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의 영유권을 상실한 걸 회복하고자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돈으로 군 현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터키에서 많은 무기를 도입했습니다. 터키에서 도입한 무기 가운데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가 있었고 러시아제 무기로 무장한 아르메니아군을 말 그대로 괴멸시키다시피 하면서 전쟁의 주도권과 그 지역의 주도권까지 되찾았습니다. 전쟁 동안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무인기가 아르메니아군을 공격하는 영상을 유튜브와 SNS, 그리고 수도 바쿠의 대형 전광판에서도 보여줄 정도였습니다. 이 밖에도 터키가 직접 개입한 시리아 내전과 리비아 내전에서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터키는 1990년대부터 자체적인 무인기 개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성숙되지 못해 1990년대 말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제 무인기에 의지했습니다. 이들 수입산 무인기를 대체할 수 있는 성능의 무인기 개발은 200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앙카라는 이름의 중고도 장기 채공 무인기는 2004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2010년 12월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국영 터키 항공우주산업 타이가 개발한 앙카는 정찰, 공격 등 임무를 위해 다양한 변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터키는 국영 업체에게만 기회를 준 건 아닙니다. 민간 기업인 바이카르는 2005년 칼레카르프사와 합작 법인을 만들어 바이락타르 미니라는 전술 무인기를 터키군에 납품했습니다. 현재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바이락타르 TB2는 2007년부터 개발을 시작했고 2009년 6월 첫 시제기가 비행했습니다. 2014년부터 터키 공군 등에서 운용을 시작하면서 수출 시장도 노렸습니다. 그 결과 2022년 5월 기준으로 세계 10개국에서 이 무인기를 주문했거나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터키는 중요한 무인기 개발 업체 두 곳을 가지게 되는데요. 터키 항공우주 산업은 앙카 외에 악순그루라는 엔진을 두 개 장착한 대형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고 바이카르는 TB2를 개량한 TB3와 대형 쌍발 무인기 아큰지, 터보팬 엔진을 장착하는 크들렐마 무인기도 개발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터키에는 채공형 자폭기 알파구와 카구를 만드는 STM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터키는 소형 정찰용 무인기에서 채공형 자폭기, 그리고 대형 무장 무인기까지 다양한 무인기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키의 무인기 산업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바로 엔진과 센서 문제입니다. 우선 센서는 캐나다 정부가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에 자국업체가 생산한 전자광학 센서가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에 달린 걸 확인하고 수출 금지라는 제재를 내렸습니다. 엔진은 더 어려운 문제인데요. 터키는 일부 엔진은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장착했지만 바이락타르 TB2는 오스트리아 업체에서 수입한 엔진을 달고 있고 아큰지와 크질렐마는 우크라이나제 엔진을 달고 있거나 달 예정입니다. 터키가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한 러시아와 관계가 있음에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건 자신들에게 우크라이나제 엔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터키의 무인기 개발은 계속될 겁니다. S-400 미사일 도입으로 미국과 관계가 금가면서 F-35 전투기 도입이 막히자 F-35B를 탑재하려던 상륙함에 TB2와 TB3를 탑재하여 세계 최초의 무인기 항모로 만들겠다는 발표도 했습니다. 무인기를 무장시키는 데 필요한 무장과 센서도 자국 업체들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수출의 큰 메리트입니다. 무엇보다 터키의 가장 큰 강점은 연이은 전쟁에 자신들이 만든 무인기를 투입해서 활용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터키의 무인기 산업은 무인기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눈여겨봐야 할 정도로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터키제 무인기가 앞으로 어떤 역사를 쓰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